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뉴욕, 괌, 하와이. 이것들의 공통점은 모두 미국의 영토라는 데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사이판이라는 북마리나 제도에 있는 미국 영의 섬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가는데요. 당연히 드론을 들고 갈 거예요. 미국에서는 2015년 12월부터 미 연방 항공청에 드론을 등록하는 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드론을 등록하지 않고 비행을 했다가는 2만 5천 달러 정도의 벌금을 낼수 있다고 해요. 저희처럼 이제 관광객들도 모두 포함이에요. 그래서 미국 영에서 드론을 날리시려는 분들은 모두 이 FAA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FAA에 드론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우선 네이버나 사이트에 FAA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이 미국 연방 항공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세요. 네, 이게 이제 미국 연방 항공청 홈페이지고요. 하단으로 내리시면 FAA 드론 존이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회원가입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저희 나라랑 거의 똑같이 이메일 넣고 비밀번호 설정하고 그 이메일로 이제 확정된 뭐 계정이 등록이 되면은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Welcome to the FAA Drone Zone이라는 말 밑에 I fly under part 107 or as a public aircraft라는 말과 I fly under the exception for recreational flyers라는 배너가 있는데요. 저희가 선택할 것은 이 아래 배너입니다. I fly under the exception 해서 대시보드 눌러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뜨는데요. 처음 들어오시는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소나 뭐 비행자 이름, 주소 뭐 이런 개인정보를 적는 란이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 한국이랑 똑같이 이름하고 성 넣으시고 이 영문 주소 변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네이버에 영문 주소 변환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한국 주소를 넣으시고 변환을 누르시면은 영문 주소로 변환이 됩니다. 그 주소 넣으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저는 마저 이어서 해볼게요. 자, 주소 등록까지 끝나시면 Safety Guardians라고 해서 뭐 안전 가이드 정도라는 탭이 떠요. 그러면은 당신은 뭐 Register Your Drone 드론을 등록해야 하며 뭐 Recreational Purpose 뭐 그냥 취미를 목적으로만 날려야 하고 뭐 안전 가이드를 지켜야 합니다. 드론을 시야 안에서만 날려야 합니다. 그리고 뭐 몰라요. Give way and do not interfere. 뭐 다른 비행체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 같네요. 사전에 허가를 받습니다. 400피트? 네, 아래서만 날립니다. 이런 규제, 네, 규칙들이죠. 규제들이 나올 겁니다. 쭉 읽어보시고, I have read. 네, I have read and understand. 일단은 읽었습니다. 누르고, next. 자, 그러시면 이제 페이먼트 창이 뜰 거예요. 결제하는 창이고요. 저희가 FAA를 등록하시려면 오른쪽에 registration fee 해서 5달러의 등록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5달러의 등록비를 내시면 이제 등록 FAA 번호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뭐 개인 신용카드 번호 넣어 주시고요. CVC, CVV는 카드 뒷면에 있는 새 번호고, Expiration은 카드 만료일이죠. 그다음에 메일링 어드레스 쓰면 될것 같고요. 네, 오케이, Next. 네, 됐습니다. 하면은 Payment Info에서 현재 등록한 카드 정보가 나오고요. 이제 5달러 결제할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FAA를 한번 받아두시면 3년 안에는 이제 허가를 따로 받으실 필요가, 등록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So I understand that includes 네, 그 법에 따라서 뭐 하겠다 이런 거 같고요. Pay. 네, 됐습니다. 이제 FA라는 번호로 등록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시면 이 registration 넘버를 드론에 부착하셔야 돼요. 스티커 방식을 이용하셔도 되고, 뭐 프린트를 하셔서 붙이셔도 되고, 이 등록번호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미국령의 비행 구역에서 비행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모두들 이제 여행 가셔서 모쪼록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사진, 영상, 추억 남겨오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더 멋진 사진, 영상과 더 좋은 내용의 강의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